겨울 색깔. 코넬이 아이스하키 경기로 아이스하키 팀이 되게 유명해서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가고 있어요. 가을, 겨울 이 중간에 시즌이 시작을 해서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하버드랑 하는 경기인데 오늘은 하버드는 아니지만 친구가 공짜 표가 있다고 해서 같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지금 스케이트장으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저거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 캠퍼스에 제가 잘 오지 않는 곳이라서 굉장히 낯서네요. 오, 잘 찾아왔어요. 가는 길이 같은 듯한 청설모입니다. 기숙사 들어가게? 아니야?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일요일인데 일요일 점심에 키튼에서 그 댐섬 바에 있는데 진짜 댐섬은 아니고 그냥 스프링롤이랑 팟스 데클러스 같은 게 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가고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가 되니까 이제 캠퍼스에 있는 웬만한 나무들은 다 단풍물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실내에서 노트북만 너무 많이 봤더니 좀 답답해져서 언덕에서 할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노이즈 들려서 먹을 거를 사고 사실 조금 많이 샀어요. 이런 크래커 같은 거는 방에 두면 또 간식으로 잘 먹어서 크래커랑 땅콩버터도 사고 그리고 이런 차오면 물과 콤부차 그리고 탄산음료까지 알차게 샀습니다.